산업입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5시 18분이에요. 어제 오랜만에 술을 먹어가지고 숙취가 아직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고, 뭐 먹지? 제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뭘로 해장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유튜브에서 해장으로 냉면이 나온 거예요. 진짜 냉면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너무 냉면에 지금 너무 땡겨가지고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물 비빔 냉면 8,000원. 리뷰 이벤트로 계란 하나. 아, 보통 맛으로 시킬까 맵게 시킬까. 아, 고민돼. 요청사항에 보통과 매움 사이로 부탁드린다고 얘기해야겠다. 냉면에 오이 빼주세요. 시켰어요. 지금 냉면이 픽업돼서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기를 굽굽 하고 있습니다. 굽굽굽. 짜잔! 아, 계란을 이렇게 주네요? 귀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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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냉면이랑 고기를 이렇게 다 구웠어요. 오이가 없으니까 진짜 좀 뭔가 색감이 없어서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전 오이 헤이러파이기 때문에 저는 오이를 안 먹습니다. 과연 맛있을까? 냉면 진짜 몇 개월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와! 엄청 차갑고 엄청 매워요. 난 계란부터 먹어야겠다. 진짜. 우리 고기가 맛이 세서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맵기도 딱 적당하게 매워요. 제가 양이 엄청 작아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또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혼자 사는 자취생분들. 이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이 남은 걸 보면은 현타 오는 거.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거의 뭐 이거 다시 배달 가도 되겠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아메리카노. 이곳은 남영역에 있는 굿뉴스입니다. 제가 맨날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항상 앉아있는 제 전용 자리. 노파킹 자리입니다. 여기가 커피가 진짜 꽤 맛있어가지고 동네에서는 아직 요 정도의 커피집을 못 찾았거든요. 짜잔.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서 스콘도 먹기로 했어요. 요거는 크랜베리 스콘입니다. 여기는 스콘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맛있어요. 스콘 빼서 먹으러 왔어? 앉아서 먹어. 일하러 가야지. 식감이 좋아. 약간 폭신하면서 견과류가 씹혀서 바삭하면서. 지금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먹은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짜자잔. 뭔가 너무 광고처럼 나오는데?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왔는데 이런 떡볶이입니다. 이거 진짜 언제 샀지? 반년 정도 전에 샀던 건데 오늘 해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만해요. 이게 칼로리가 310칼로리, 단백질이 17g, 탄수화물이랑 당류랑 이런 게 엄청 많긴 한데 떡볶이 하나 먹는데 300칼로리면 뭐. 맛은 그냥 그래요. 먹을만한 정도? 이거 먹고 스쿼트 좀 하다가 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다이어트 식품들이 너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고 사 먹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으로 바게트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트도 먹을 겁니다. 짜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요거트부터. 바게트는 요거 크림치즈 요거를 여기다가 발라먹기. 요즘엔 진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침으로.
당근 거래 방금 하면서 피자 치즈를 사왔어요. 저녁으로 뭐를 해 먹을 거냐면 바로 단호박 에그 슬럿이라는 단호박 요리랑 며칠 전에 해놓은 카레가 있거든요. 단호박이랑 카레랑 이렇게 해 먹으려고요. 그래서 거기 에그 슬럿에 치즈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치즈를 사왔습니다. 짠! 미니미니한 단호박이거든요.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렸어요. 뚜껑을 먼저 잘라야 됩니다. 근데 진짜 엄청 뜨거워요. 2분밖에 안 잘랐는데 왜 이렇게 뜨겁지? 아 뜨거워.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걸 좀 파야 되는데 실을 제거해요. 깔끔하게. 여기다가 아까 사온 피자치즈 적당히 치즈를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계란 하나를 소금을 적당히 그리고 후추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포크로 노른자를 터트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섞기. 섞고 다시 치즈로 덮어줍니다. 짠! 이러고 구워주면 되는데 저는 전자레인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만 먼저 돌려줄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건강 카레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 카레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호박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치즈 냄새! 완성된 것 같죠?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제 카레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담아왔어요. 이게 좀 짜가지고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오, 계란이 반숙보다 조금 더 익은 정도? 계란 맛은 많이 안 나고 단맛이 강해서 그냥 맛있는 단호박 맛인데요? 치즈가 맛있다. 카레. 짜잔. 왜 또 뭘 먹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 짜자잔. 바로 안주입니다. 안주. 와, 뚜껑 열니까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엄청나네. 오늘은 메이커스 마크로 혼술을 할 예정인데 제가 6월에 메이커스 마크 팝업바를 가서 브이로그도 찍고 그 뒤로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아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잔씩 딱 간술로 먹기 좋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소주는 한번 병을 깔려면은 한 병을 다 먹긴 좀 너무 많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 요거 딱 꼴짝꼴짝 이렇게 마시기 좋아가지고 온더락으로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편이거든요. 요만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메이커스 마크 이 왁싱 잔에다가 온더락으로 먹을 겁니다. 여기다가 얼음을 저는 좀 많이 넣어줄게요. 좀 큰 거 위주로 잘 안 녹게 저는 얼음을 좀 많이 넣고요. 얼음에 닿게 천천히 따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 정도. 그 지금 좀 많이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 향이 진짜 뚜껑을 열자마자 특유의 곡물 향이라 그랬나? 약간 좀 그런 고소하면서 위스키 향이 엄청 나요 지금. 치얼. 아! 위스키는 사실 안주가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위스키 맛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안주가 생각나진 않는데 그나마 좀 위스키랑 잘 먹을 수 있는 안주류가 과일류라던가 아니면 살라미 이런 햄류 이런 게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라미를 시켰는데 이런 거는 좀 짭조름한 맛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 어? 이렇게 보인다. 잔든 무. 미국에서는 이 메이커스 마크 위스키가 가성비가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메이커스 마크의 시그니처가 이 빨간 왁스거든요. 완전 제 스타일이죠. 직접 사람이 병을 이렇게 꽂았다가 놔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는 디자인이 시그니처고 이 라벨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이 직접 옛날 라벨 그 기계로 찍어서 직접 잘라가지고 직접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의 공정이
모두 핸드메이드로 들어간다고. 그게 이 메이커스 마크의 특징이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핸드메이드로 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가격이 추정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었던 팝업바의 주제가 독주였잖아요. 뜻이 많은 그런 단어인데 저도 뭔가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안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 막 하고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너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메이커스 마크랑 뭔가 좀 더 잘 맞는 느낌이랄까.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나 유튜브 댓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거의 자존감이라던가 남 눈치 보는 거?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는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또 이런 자리가 됐네요. 또 혼자 혼술도 하면서 만약에 아 나 A 하고 싶은데 나 A로 가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용기가 안 나서 못 가버리면은 제가 뭐 80살 90살 될 때도 그 A는 계속 생각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치 않은 길이더라도 일단 하고 후회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격도 그런 게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 때 딱 이 생각을 하면은 그게 실천 행동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마음을 울리는 명언 약간 그런 거 보면은 확 뭔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 지금 뭔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끌리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제가 그 뭐야 칵테일 수업 들었을 때 그때 제 옆에 있던 팀이 하이피스트 팀이었거든요. 하이피스트에서 그 독주바 독주바에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해놨어요. 여기가 찾아가는 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진짜로? 막 공장 같은 데가 막 있는 곳이어가지고 근데 왕대박 식당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아, 저 칵테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켄터키 먹고 싶어. 와, 진짜 역시 전문가가 찍는 게 진짜 다르네요.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여기 나온 켄터키벅 칵테일 클래스 들으면서 직접 만들었던 그 칵테일이 진짜 계속 생각나요. 진짜로. 아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 그러면 저는 넷플릭스를 보러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사무실에 좀 늦게 출근을 했어요. 크루아상 샌드위치.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먹으면서 나머지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동집이라고 쭈꾸미 맛집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교동집 가자고 쫄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쭈꾸미 도착했어요. 원래 있으면 무조건 추가해서 먹어. 이거 먹으러 오는 거.
이거 먹으려고 쭈꾸미 먹는 거야.